안녕하세요. 이별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시즌이 시작이 될 때 제가 신제품으로서 MP 시리즈, 아카 MP 520 드라이버 그리고 RD 5900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MP520 드라이버는 하이드로우를 치기 쉽게 특화된 그런 디자인이 돋보인다 말씀드렸고, 정말 너무 똑바로 나가서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그 드라이버가 바로 RD5900이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RD5900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D59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RD5900은요, 참 무조건 똑바로만 날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앞쪽은 그 티타늄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반발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해서 지금 티타늄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까만 부분은 카본 소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가볍고 이쪽에 무게를 줘서 중심을 그대로 관성 모멘트를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추를 딱 중간에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아카 MP520 드라이버는 안쪽에 박아놔서 이걸 갖다가 드로우를 치기 쉽게끔 만들어놨는데 철저하게 뒤쪽으로 몰아놨고요. 그리고 이 중심 설계를 뒤쪽으로 쭉 빼면서 공을 높게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온오프에서 정말 무서운 기술이 파워 트렌치 기술인데요. 여기에서 페이스 자체로는 반발 개수가 이미 그 룰에 0.83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이 페이스 측정이 끝난 후에 이 몸통에서 얘가 수축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그때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 게 이 온오프 다이와 테크놀로지에 들어있는 파워 트렌치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샤프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이 리퍼전 킥이라고 되어 있고 RD59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샤프트의 특징이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 정말 여러 번 해드렸었잖아요. NP, 로디오 NP4, NP3, NP5에서 정말 프리미엄 샤프트의 기술력이 이 샤프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경량이지만 강성을 높인 그러한 샤프트가 이 RD5900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이 옆에 있는 MP520 드라이버와 이 RD5900의 드라이버가 금액이 같다고는 했지만 제가 볼 땐 이 샤프트만 봐도 이 녀석이 조금 더 비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헤드 쪽에서는 다양하게 이 샤프트도 바로 내가 교체해서 꽂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뭐 세세한 그런 기술력은 MP520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590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은 이 R&D에서 룰로 정해놓은 게 관성 모멘트가 5900을 넘기면 안 된다. 그 한계점을 지정해놓은 게 5900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는 그걸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저는 아카 MP520 드라이버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 드라이버는요, 제가 먼저 쳐보면 공이 똑바로 가는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공이 똑바로 나가는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보면 여기서 쭉 치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싹 들어오는, 어찌 보면 똑바로 나가지 않는 구질에 최적화된 드라이버가 MP520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드라이버예요. 사실은 5900보다는 지금 제가 MP520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드로우가 나니까 거리가 일단 나는 거예요. 드로우가 나니까. 근데 RD5900은 똑같은 패턴으로 샷을 해보면 글쎄요, 그런 느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쳤을 때 돌아 들어오는 각도가 약간 라인이 좀 얌전해. 그러니까 MP520 쫙 돌아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얘는 똑바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옥스윙이나 아니면 사이드 블로우를 연습하는 분들이 열심히 치는데 훅 때문에 죽겠다, 너무 많이 휜다, 약간 우측으로 밀린다, 나는 휘는 게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기술력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프트 또는 이 헤드 모양에서 좌측, 좌우측 날개를 가볍게 만들고 가운데를 티타늄으로 무게를 두고 뒤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면서 공을 똑바로 뜨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접목이 된 RD5900이라는 드라이버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일 수 있어요. 골퍼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하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골프 선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공을 칠 기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을 왜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똑바로 뻗어주는 공이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RD5900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페이드를 친다고 하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페이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페이드를 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MP520, 아까 똑같은 아카 시리즈인데 MP520은 똑같은 자세에서 쳐주면 지금 돌아 들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 쭉 날아가서 지금 가운데까지 거의 오고 있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샷 메이킹을 통해서 공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은 MP520이지만 의외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리뷰를 했을 때는 MP520에 살짝 그 무게를 실어줬었는데 그거는 좀 약간 공을 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RD5900은 진짜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똑바로가 뭐 무조건 타겟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우측으로 치면 이렇게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아마 MP520 같았으면 약간 더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갈기면 바로 가는 거예요. 갈기면. 근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성 모멘트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러니까 즉 똑바로 나가는 걸 올리면 올릴수록 비거리에 대한 드로우를 쳐야 일단 멀리 나잖아요. 똑바로 가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스코어적인 측면에서 이거 좀 돌려가지고 더 나가는 것보다 똑바로 쳐서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치를 나한테 약속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녀석은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이에요. 제가 사실 이 클럽은 제 후배한테도 소개를 많이 했고 또 공 치는 거 막 야 너무 심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쪽에 4g짜리 이 추가 다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극대화시키려면 여기를 12g짜리로 교체만 하시면 진짜 RD5900이 나오는 거예요. 이 뒤쪽을 가장 무겁게 이 클럽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비중으로 갖다 놓으면 5900, 지금 4g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몸만 그렇게 특별히 막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냥 세게만 칠 수 있으면 에잇! 세게만 쳐야지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힘을 막 마음껏 쓰는 거야. 다른 클럽들은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기 때문에 어떤 공이 살 것이다 라는 믿음적인 측면에서는 이 RD5900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을 아무래도 옥스윙을 연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 또 전수해드리고 있고 또 사이드블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이 이제 도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교수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불안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사이드블로우는 하되 거기에서 공의 휨 정도를 줄일 때 얘는요. 똑바로 가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방향성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RD5900을 반드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옥스윙몰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멤버십 금액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옥스윙몰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직통전화를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최고로 저렴한 가격에 최고로 똑바로 날아가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눈빛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똑바로 갈 것인지. 정말 이런 고민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용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그런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